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강다니엘 활동 중단. 우울증 진단을 받은 가수 강다니엘이 결국 활동 잠정 중단했습니다. 강다니엘은요 지난 3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매일매일 어떻게 제가 욕먹는지, 어떤 욕으로 어떤 혐오스러운 말들로 욕을 먹는지, 왜곡된 소문들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저 너무 많이 참아왔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강다니엘은 최근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니엘 보면서 힘드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악플라는 것들은 살인자.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으로 힘들어했냐. 다니엘 그냥 댓글 보지 마.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앞으로들 지옥 갈 거다. 악플 보지 말고 무대에서 빛나면 이기는 건데. 강다니엘 몸과 마음 잘 추스리고 빠른 시간에 활발히 활동하는 강다니엘 기다릴게요. 강다니엘 어머니가 옆에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힘내요. 저는 강다니엘 보면서 우울증이 치료됐는데 힘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스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악플다는 인간들 내가 혼내주마. 여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라고 아이디 판간 호천청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악플 담은 악마되고 선플 담은 선해집니다. 제가 대낮에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